네, 안녕하세요. 성남 원도심에서 살면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 허수빈입니다. 아, 이번 전시의 제목은 목격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그 신흥이동 재개발 현장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재현을 한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거주자로서 그런 광주 대단지 사건이나 그런 재개발에 관해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관찰자가 돼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뭔가 성과를 이뤄낸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가지는 그런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본 논리에서는 약자들이 항상 이주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고 있으신 분들도 예전에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도시에서 다시 약자가 돼서 도시에서 쫓겨나서 다시 성남으로 왔는데, 여전히 또 재개발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다시 또 이주를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 대단지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개발 현장에서 느꼈던 목격자로서의 그런 저의 생각들을 이번 전시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계단이 3개 있어요. 계단 3개를 내딛고 올라서면은 그 창문이 하나 보이는데 굉장히 어두운 썬팅 필름으로 처리된 창문이에요. 거기서 어두운 야경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 야경들은 제가 느꼈던 그 거의 1년 가까이 그 신흥 이동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좀 폐허 같은 공간이 계속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그런 밤의 신흥 이동, 그런 사건들을 다시 목격을 해서 기록을 한번 해본 거여서, 그래서 그 관객들이 제가 느꼈던 그런 그 목격자가 같이 돼서 그 재개발 현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본다라는 취지로 전시를 구성을 했고요. 그 창문들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 동네만의 어떤 그 집들이죠. 그런 구조들을 굉장히 숨죽여 목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성들 중에 또 그 신흥이동 그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잘 보시면은 태평 공공예술 창작소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예, 그런 찾아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